대선 주요 뉴스입니다. 4월 24일 여주 본부도장에서 도주님 화천치성을 모셨습니다. 4월 22일 여주 본부도장 대순성장에서 제133차 중앙종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진대학교가 포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4월 24일 여주 본부도장에서는 4,000명의 인원 제한을 두고 도주님 화천치성을 모셨습니다. 도주님께서는 1909년 15세시 봉천명을 시작으로 1958년 3월 6일 유명으로 종통을 도전님께 전수하시고 화천하셨습니다. 대순진리회 도인들은 도주님 화천치성을 맞아 도주님의 천부적인 종통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치성을 모셨습니다. 종단에서는 4월 22일 여주 본부도장 대순성전 1층에서 중앙종의회 운영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3차 중앙종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 안건에서는 강원도 산불 복구 지원금으로 각 측에서 지원금을 모아 대순진리회 명의로 총 3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공지사항으로는 5월 19일에 임원 손모내기 행사, 5월 6일 입하치성에는 임원만 참석하기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다음 본부성은 5월 18일입니다. 4월 12일 대진대학교가 포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5월 초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정책을 전담 지원하는 조직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지원, 탄소중립 관련 조사 연구 및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명문 대진대학교 총장은 대진대학교는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사립대학 최초로 지난 7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정책적 기술적 연구를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진대학교의 전문 인력과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포천시의 탄소중립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17개 광역시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도 포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최초로 개소하면서 향후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순 소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